나오진 않겠죠, 설마. 설마요. 설마 뭐 텔테전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깔끔하네요. 화끈한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말이죠, 황신의 가호. 나오는 거야. 마지막까지 폭풍을 보여주라. 그렇죠. 네, 못다한 폭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분께서 폭풍을 느끼고 싶네요. 제보가 들어왔는데 예전에 그 황금 키보드 예. 그 영보 선수가 한번 나왔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그 박상현 예. 캐스터가 기증하신 거잖아요. 예. 영보 선수가 그 어딘지 모르겠다고. 예. 네. 저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상현 씨가 다시 집을 가져갔다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가져가셨어요 아니면 네. 주셨어요? 아니 그 저가 네. 저도 아 가져가셨냐고 일단 저 기억이 네. 아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방송에서 그러면 지금 연기하신 거 연기하신 거 제일 써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었죠. 네. 가서 진행해야 되고 네. 여기서 이제 기회가 돼 있던 거니까 입어야 네. 되는데 없으면 또 이게 황금 키보드가 박수현 씨 기가 타기였어요. 다시 가져가신 거예요? 제가 하나 어떻게든 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카치를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네. 남들 네. 키보드 하나 있죠. 갖고 오시면 제가 5일이면은 직접 네.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 다음 주에 저희가 예. 또 한번 찾아가니까. 다음 주에 오나요? 불러주시면은 네. 제가 지금 집에다가 제작을 하고 있겠습니다. 아, 라카 키인데 라카가 너무 독성이 좀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아니, 정말 정말 이게 네. 무해한, 인체 네. 무해한 라카. 인체 무해한 라카로. 인물 라카로. 네. 제가 뭐 골드나 은색이나 원하신 걸 주문 제작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날씨가 약간 더우니까. 제가 키를 다 빼서 다 색칠을 했다니까요. 예,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날씨가 더우니까 은색으로 한번. 은색으로? 예. 은색으로. 실버로. 실버로 가겠습니다. 그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은 드리고요. 네. 저기 앉아 계시면 저희가 이제 키보드 전달할 때 그때 네. 전달식으로 나와서 드립니다. 시상식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제 손에 은이 다 묻어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지워주나요? 좋은 거잖아요, 은. 예. 수은 중독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라카라서. 네. 예, 여하튼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야,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만들겠습니다. 네, 또 박상현 캐스터가 지금 MC를 보고 계시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애착이 정말 높으신 분이에요. 만들어야죠. 아, 그럼요. 네. 만들고 직접 오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이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홍준호 선수도 있어요.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단체명까지 있다면요. 네. 계속 타자를 치면 은색이 묻어납니다. 정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네. 네. 그냥 그 관상용으로 쓰셔야 돼요. 홍준호 선수도 뭔가 그 기부할 거 없나요? 배려업책을 위해서 기부 네. 시계 그 기부하셔도 되겠네요. 애장품 그 시계. 애장품 시계는 아니면 티나 네 애장품 같은 거 지금 뭐 티도 되게 고가의 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뭐 선수복 이런 거는 좀 뭐 쉽진 않을 것 같긴 그렇죠. 하지만 홍준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네. 뭐 애장품 같은 거 애장품은 네. 시계나 티나 신발 네. 오늘 그 프로그램이 정말 홍준호 선수 인생에서 뜻깊었다 싶으면 주시고 아니면 네. 안 주셔도 돼요. 다시는 안 네. 나오겠다면 네. 안 주셔도 돼요. 나 정말 오늘 나와서 나 정말 아니었다 행복하다. 나 정말 아니었다 싶으면 안 주셔도 되고 행복했다 그리고 홍준호 선수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을 네. 것 같다. 애장품도 하나 일단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고민은, 경기 네, 중이니까 티에 있는 마크라도 좀 케인이 그 상품으로 띄워주시고 네. 다른 옷에 붙여놔도 네. 아, 또 눈물이 나네요. 네. 이건 뭐 너무 우리가 또 없어 보니까 예. 네. 그렇게는 안 되고요. 고용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아, 배나노탱이 진짜 눈물 있는 방송이네요. 눈물이나 우리 모두가 신호 애락이 다 있습니다. 예. 네. 아. 신호 애락이 다 있죠. 휴지를 좀 다음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다가 선수가 하나 네. 휴지 협찬 받습니다. 아, 예, 저희 프로그램 예. 휴지 협찬 받. 이렇게 눈물이 있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휴지 협찬 아, 받아요. 눈물이 나네요. 어. 자, 뭐 지금은 뭐 홍준호 선수가 마지막 경기답게 네. 정말 좀 완벽한 경기를 하기 위해 수만보다 경기 안 받고 제가 구두를 구두로 네. 달렸는데 네. 마른이 세 마리가 나와 있었어요. 이거는 10배럭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9배럭이든 8배럭. 시드러시, 시드러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분이 다. 이분이 또 이제 벙커링까지. 아니, 이분이 진짜 방송을 또 아시는 분이라 시간이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화끈하게 좀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분도 아시는 거예요. 예, 네, 올해 해봐야 무승부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이거 얼마나 진짜. 예. 네. 야, 베네트 정말 사랑해주시는 분인데. 정말 이 시스템을 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딜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송홍준 선수가 못 막았거든요. 근데 지금 달라진 홍준호 선수이기 때문에. 자, 홍준호 선수가 상대방의 어떤 시드러시까지 완벽하게 막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뭐 막기만 하면 이게 거의 승리 아니에요? 아, 성큰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그 저희가 홍준호 선수가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다가 포기하셨잖아요. 네. 성큰이 완성이 되고 저분이 나온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야, 그러시면 안쪽에 또 하나가 들어가서. 안쪽 정찰까지 하고 있고 바로 되면은 뭐 승부가 곧 날 수도 있겠는데요. 메딕이 나오시긴 했는데 이게 바로 완벽 자체거든요. 야, 진짜 완벽한데 완벽 대응이죠. 퍼펙트 대요. 점점 완벽해지고 있고 네 성큼 세기면은 저글링이 또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자. 자, 여기서. 네, 마지막 경기이니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고, 현재 3승 1패고, 만약에 1패를 하게 되면 3승 2패가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준비된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로 선수가, 뭐, 최대한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야, 진짜 사실 아까 정말 팀플레이 때도, 네. 정말 위험했는데, 준비된 코너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럼요. 저도 모르게 정말 저희 숨겨진 힘이, 네. 확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당위성이 좀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목표 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지 재미가 있지. 그냥 편하게 그냥 경쟁하고 끝나는 게 무슨 재미입니까? 걸고 가야 됩니다. 네. 확실하게. 대세전 신고 같이 걸고 가는 거야, 확실하게. 저희도 같이, 요 홍준호 선수가 같은 배를 탄 거예요. 저는 콩배를 탄 거예요. 네. 아, 지금 춤을 추는 거고, 아닌 말은. 저는 뭐 난리 나는 거죠, 저는. 홍준호 선수 인생이 같은 인생입니다. 저희는 뭐, 게스트, 너만 해라. 아니, 이런 거 저희 안 해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저희도 저희의 인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e스포츠에서 홍준호 선수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이죠. 아, 의형제라고 아까 하시죠. 아, 그럼 의형제인데. 의형제고, 이제 믿고. 네. 이제 중앙대는 따로 만나서. 따로 만나서. 한번 하고. 술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술 한잔 하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오징어에, 오징어에다가 이제 술 한잔 좋아하거든요. 오징어요? 예. 아, 보이시면요. 진짜 좋습니다. 네. 몸에 되게 좋은 음식들 많이 또 알고 있으니까. 아,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희는 좀 약간 탁한 술 좋아해요. 또 막걸리 같은 거. 네. 같이 만나서 e스포츠 미래에 대해서. 벌써 취하셨네요. 네. 안 좋은 기억이 좀 있나 봐요, 막걸리에 대한. 네, e스포츠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향후의 그 어떤 그 방향에 네.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제 뭔가 좀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걸리가 먹으면은 하나 머리가 아프잖아요. 좋은 거 안 드셨네. 예, 좋은 거. 네, 좋은 거 드셨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네. 밑에 있는. 예. 그걸 좀 이제 남은 걸 드시면은, 그 다음에, 아우, 이게 개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일단. 그럼, 예. 네. 만들어 드셨어요? 뭐, 여튼,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채널에서 지금 뭐, 나가셨는데. 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는 이, 지금 이 다섯 분.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지금 아이디 한번 제가 다 한번 읽어드리죠. 아이디랑 채널 우선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웨스트 서버고 OP, 한칸 띄고, MBC 게임 SBA. 네. 이게 좀 채널이 어려운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방송이 끝난 줄 알고 이제 나가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 뭐, CCC, XYG2, 도니 송님과 이옹님, 웅미에서 폭스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 난 진호 형 팬이니까 끝까지 남아있음. 예, 이게 열정이죠. 이게 사랑이고요. 대답하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신데요. 와, 이런 숫자 끝까지 따라오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뭐 감사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의리 있는 사나이 홍진호. 어우, 저희가 춘바이러스님. 춘바이러스님 네. 다시 들어오셨어요. 네, 나가셨던 춘바이러스님과 덱스터님 들어오셨고요. 더 H님도 지금 바로바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아토 오브 LKH. 더 이상 이제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홍진호 네. 선수의 방송과 네네. 끝까지 좀 함께 해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아, 방송 보고 들어오셨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계세요? 마지막까지 질문 던져주세요. 그럼 저희가 마지막까지 홍진호 선수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마지막 불 끊어질 준비하셨는데, 이제 끝났죠. 본질이 털리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죠. 아, 마지막 러시아 올 것 같긴 한데. 네. 마치는 순간 항상 경기는 지울었거든요. 네, 본진은 일단 못 막으실 것 같고요. 유태까지는 있어가지고. 네, 이것까지 마지막 이제 전술로 한번 저희가 보니까 뚫리게 되면 홍준호 선수가 지는 거고, 막히게 되면 홍준호 선수의 윈으로. 네. 아, 이거 막히겠는데용? 지혜선님 돌아오기만 해도. 네. 오. 예. 네. 아, 이것도. 자, 이게 뭐 우리가 좀 애매해지고 있어요. 판정되기가 네. 상당히 좀 쉽지 않은데. 예, 뭐 물론 뭐 막힌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막힌 막았는데 뭔지 털으시는지 모르고 어떻게 네. 하다가 시간이 좀 끌렸는데 네. 바로 제가 경기를 끝낼 수 있도록 예. 네. 시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러시 이 러시까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요 러시까지 마지막으로 보고 저희가 한번 승패를 확실히 이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가면은 네.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위에서 배너트로 3시간 방송해야 되는 거예요. 네. 2시간으로는 인생 얘기가 상당히 좀 짧은 시간이 거예요. 4시간 정도 해갖고 그 사람의 네. 진짜 유년기 때부터 그럼요. 저희 앞으로 노후 데뷔까지 나와야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송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저는 그런 방송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좀 선수에 대해서 좀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대역수가 점령이 됐어요. 네. 이건, 자, 이겼습니다. 네, 막아도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홍준호 선수 윈으로 제가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 홍준호 선수 축하드려요! 4승 1패! 4승 1패, 유대현 1패! 4승 1패. 오, 진짜 오늘 네. 완벽한 방송이었습니다. 제 1패를 그 제외하고 봤을 때는 홍준호 선수가 오늘 4전 전승을 예. 하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사실